안녕하세요. 박터트리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에서 운영하는 히리 채널의 월간 재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의 주제는 자신을 뽐내다 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변별하게 잘하는 게 없잖아. 연주에다가 스탯을 몰빵했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다가 스탯을 찍어가지고 잡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하던 게 강좌니까 오늘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선 넘은 강좌를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그리하여 오늘은 손가락 하나로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분 만에 비트 만들기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만들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물은 다들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시는 Y사의 300만원대 스테이지 피아노 CP88과 M모사의 100만원대 가상악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들 집에 하나씩 있지 않아요? 농담이에요. 없어도 됩니다. 입춘도 지났고 슬슬 발렌타인데이도 다가오고 하니까 뭔가 마음도 살랑살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한다 말할까 라는 주제로 곡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결국 고백이라는 것도 선을 넘는다 라는 거잖아요. 커플들 다 망해라. 하하. 자, 일단 작곡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짧은 테마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배경음악을 만들 때는 짧은 테마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피아노가 편해서 피아노로 만들었는데 뭐 기타라든가 다른 악기가 편하신 분들은 다른 악기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만들어도 좋고요. 근데 뭔가 피아노 음색으로만 하니까 약간 좀 재미가 없죠? 이럴 때 글로켄스필의 음색을 사용해봅시다. 글로켄스필은 약간 큰 실로폰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 글로켄스필을 사용해서 멜로디를 연주하면 이렇게 됩니다. 뭔가 훨씬 더 산뜻하고 봄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죠. 이걸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녹음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다시 들어볼 수가 있게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멜로디를 녹음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주를 만들어 봐야겠죠. 이런 분위기에는 뭔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그런 반주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베이스의 피지카토라는 주법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피지카토라는 주법은 현악기를 이렇게 활로 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뜯는 주법을 말해요. 이 주법을 사용해서 녹음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뭔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비올라라는 악기를 이용해서 중간 음역대를 쿵짝짝 쿵짝짝 하는 식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 음역대가 차면서 훨씬 더 재미있는 느낌이 나요. 마찬가지로 피지카토라는 주법을 이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더 붕붕 뜨고 설렘설렘한 느낌의 그런 반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어딘가 한 구석이 약간 비죠?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이올린의 트레몰로라는 주법을 사용해서 고음역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최초의 네 마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최초의 네 마디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보통 이걸 주제부, 테마라고 하게 됩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되기 쉽고 인상 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뒤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약간 새로운 테마를 진행해 봅시다. 이때엔 아까 글로켄스필로만 멜로디를 진행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플룻도 함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멜로디를 훨씬 더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시작해요. 이 다음에는 다시 테마로 돌아가게 될 건데요. 이때에는 멜로디를 바이올린이 연주를 해주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스타카토라는 주법을 사용해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는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스를 금관악기도 함께 깔아주게 돼요. 쿵짝짝 쿵짝짝 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튜바와 트럼본, 호른이 함께 연주를 해주게 되죠. 먼저 튜바를 녹음해 볼게요. 악기가 바뀌게 되면서 훨씬 힘있고 튼튼한 그런 느낌의 멜로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편으로 반주가 너무 강하면은 원래 그 산뜻한 느낌이 사라져버리니까 오케스트라를 편곡을 할 때에는 어떤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얼마나 무게를 주면서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나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기들을 하나하나 쌓아올려가면서 곡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세월에 곡을 만드냐고요? 걱정 마세요!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예, 미리 만들어 놨어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 원래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저는 먼저 준비해 왔어요. 이러는 게 어른들의 세상이에요. 내면의 포스를 끌어모아서 이렇게 나머지를 완성해 주시면 누구라도 아주 손쉽고 간단하게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격 선 넘는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완성된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오실게요. 바로 보러 가시죠. 참 쉽네요. 글적글적.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박터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